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림이 19기 임유진, 19기 조예린, 20기 김예림입니다. 저희는 오늘 대학생활의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고! 먼저 A. 줌 보이스 키고 노래 한 곡 열창하기. B. 캠 키고 곱하기. 하나, 둘, 셋. A. A라고요? 캡처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말 안 해, 둘이? 아니 근데 캠을 키고 콧파는 거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 학생들은 다 교수님 볼 거고 나를 보지 않을 텐데. 근데 노래를 하면은 이게 전체 마이크가 돼서 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잖아, 노래 실력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코어를 판다니까. 그거 약간 캡처되면 언니 4년 동안 대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저 콧대증이요. 아니 그러면은 네. 노래 부르는 것도 하루 종일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노래 예시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과에 저희 동기 언니가 있는데 네. 노래를 그 마이크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한 소절 불렀어요. 근데 다음날 아주 인싸가 됐어요. 정말요? 네. 이거 봐요. 이렇게 모든 됐어. 아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근데 코파면은 저만 알 수도 있고. 진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아, 이거. 에타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유학교가 코딱지냐. 제가 코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코팠다고는 안 했고요. 아, 정말로 그러면은 코를 파실. 네! 그게 또 맞다 생각하세요? 네, 저는 노래를 못 해가지고. 콜을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4년 내내 CC를 할 건지 4년 내내 솔로를 할 건지. 근데 여기서 4년 내내 과 CC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4년 내내 하는 거죠. 과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쵸? 그 남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죠. 아, 그 4년 동안 솔로로 살 거냐 연애를 할 거냐. 하나, 둘, 셋. B. 아, 다들 B세요? 아, 진짜 4년 내내 CC? 4년 내내 그것도 다른 사람이랑? 그것도 같은 과에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쵸. 소문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차라리 저는 솔로로 살겠습니다. 솔로 그거. 마음 편해요. 네. 솔로도 편해요. 솔로 어때요? 살기 좋아요? 솔로 좋아요. 아, 진짜요? 솔로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뭐. 연애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질문. A. 왕복 6시간 통학. B. 통금 10시 기숙사. 이거는 너무 말할 것도 없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B. 통금 10시 기숙사. 어차피 지금 이제 술집이나 식당도 다 10시 마감이라서 맞아요. 10시 외에 갈 데도 없고. 맞아요. 통학 6시간은 정말. 통학. 제가 네. 새내기 때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정말요? 일주일, 아니, 통학을 처음에 했었어요. 통학 5시간, 왕복 5시간인데. 그러니까 집까지 가는 것까지, 이제 집에 딱 도착하는 것까지 하면은 5시간. 와. 그래서 진짜 10시나 뭐 9시 수업이었다 이러면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와. 근데 일주일 하고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되고. 와, 진짜 힘들겠다. 기숙사, 그리고 기숙사 좋잖아요. 저희. 그쵸. 저희 학교 기숙사 진짜 좋죠. 새내기 전원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를 좋잖아요. 시설도 좋고. 맞아요. 학식도 맛있고. 맞아요. 자, 다음 질문은. 학점 4점에 학교 생활 악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점 2점에 학교 생활 인싸를 할 건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A. 아, 진짜 모범생 맞다니까, 이 친구. 아, 진짜 모범생이야, 이 친구. 아, 저는. MBTI ESFP이기 때문에 E로서 정말 아싸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대학생활이. ESFJ. 어? 아. 언니 저도 ESFP인데? 아, 우리 셋 다 E네요. 그럼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아! 네. 근데 저희 완전 ESFP니까 똑같아요. 근데 나 얼마 전에 다 피나오더. ESFP? 아, 진짜? 그 어쨌든 우리 다 성향 비슷한 그쵸? 거네요. 그쵸. 비슷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아싸로 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맨날 혼자 밥도 먹어야 돼요. 혼밥. 근데 저는 혼밥하는 게 약간 좀 버킷리스트 같은 거라. 왜 입 막아요? 아. 혼밥 해봤어요? 혼밥 해봤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정말 한. 네. 저도 혼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 한 번. 약간 해봤어요. 자신이 없어서.
아무튼 저는 인싸를 할래요. 학점 2점이어도. 다음 질문은 A. 나 빼고 다 신입생. B. 나 빼고 다 막학기. 나 빼고 다 막학기면은 다음 학기엔 없는 거네요. 그쵸? 졸업을 하니까. 골랐어요. 골랐어요? 저도 골랐어요. 하나 둘, 셋. A. 어? 나 빼고 다 신입생. 저도. 뭔가 나 빼고 다 막학기면은 이제 혼자 혼자 남는 그런 이제 동기들 다 취업의 길로 보내고 저 혼자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를. 맞아요. 그럼 다시 아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아싸가 될 수 없어요. 와, 좋네요. 맞아요. 다 신입생이면 그 신입생들의 열기가 있어요. 패기. 그 열정으로 함께 그쵸. 묻혀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것만으로도 같이 함께 할 친구가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 역시 ESFP. 아, 그럼요. 그러면 끝이 났네요. 네. 네, 지금까지 대학생활 밸런스 게임을 해보았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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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이 많이 필요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개미. 언니 가지 못했지? 아 진짜 웃겨. 나 원래 손으로 못 잡는다. 아... 생존 본능은 무시 못한다니까. 근데 이거 써줄 거야? 저희 알리니 회장님 특별 출연!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안 쓸 거야. 서로 특별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알리비 또 특별 출연. 누구 있었는데? 이강주? 회장님 출연했어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오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리비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네요. 촬영했어? 나? 아니, 내일 하려고. 알리비 화이팅! 화이팅!